네, 관심법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께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사례를 좀 가져오셨습니다. 네, 싸우기 이전에 결과에 대해 서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 합의서를 쓰고서 싸우다가 한 분이 사망을 하신 사건입니다. 아이고. 네, 재판부는 이런 처벌불원 합의서의 존재를 형량에 반영을 했고요. 예,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죽었는데 합의서를 반영해서 형량을 낮게 선고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A씨는 사우나에서 숙식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예. 예, 사우나 종업원과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를 본 다른 손님이었던 B씨가 A씨에게 훈계를 했고 오히려 싸움은 A씨와 B씨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예. 예, 이 둘은 이른바 맞짱이라고 하는 1대1 주먹다짐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미리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처벌 뭐 불원서 같은 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보통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쓰는 처벌 불원서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형법상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처벌 불원서는 보통 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에서 일단 싸움은 단 2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허. A씨가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을 했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예. 예, 그런데 A씨는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사우나로 다시 들어갔고요. 예. 예, B씨는 급성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상해 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검찰은 A씨를 상해 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해 치사도 있고 폭행 치사도 있고 서로 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폭행과 상해가 형법에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예. 예,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밀어도 폭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반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네네. 뭐 간단히 보면 정도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큰 상처를 입힐 정도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바로 상해로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A씨가 B씨를 거의 뭐 온 힘을 다해서 가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네.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해치사죄가 된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통은 범죄 후에 작성된 처벌 불원서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사안에서는 싸우게 된 상황이나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범죄 전에 작성한 처벌 불원서였음에도 형량을 정하는 요소에 참작이 된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엄밀하게 좀 보면 쌍방 폭행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B씨가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망을 하지 않고 쌍방으로 막 그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막 서로 때리고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전개가 됐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쌍방 폭행은 굉장히 현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라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예. 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만 결국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로 가볍게 폭행을 해서 뭐 상처가 크지 않은 경우였다면 폭행죄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굉장히 좀 많이 다쳐가지고요.
상해 이르렀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면 예. 큰 상해를 입은 사람은 폭행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가해자만 상해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폭행을 야기하도록 한 사실이 가해자의 상해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됩니다. 근데 뭐 양 당사자 모두 큰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둘 모두를 상해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양쪽 모두 큰 상해를 입고 서로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처벌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폭행죄는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진행도 되지만 예.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하.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 각 상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양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폭행과 상해가 그냥 대충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다르고 어렵네요. 진짜 법적으로 따지는 게. 사실 폭행죄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상해죄와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도 있긴 한데요. 예.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적용하는 법조에 따라서 피해자 권한이 또 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약간의 비판도 있는 편입니다. 뭐 현실을 반영해서 법률이 개정하는 쪽으로 일단 가야겠는데 오늘도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냥 살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상해다, 폭행이다. 역시 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였습니다.